네.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죠. 강승우 선수 이미 탈퇴. 근데 사실 이거는 선수 본인의 잘못인 건 있어요. 그 뭐냐, 퓨처스 갔을 때그 뭐냐, 그 광명나들목 근처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거라면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히 자동차 전용도로 쪽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 아, 강승우 선수 유니폼을 좀 사놨었어요? 그분 팬이었구나? 아, 근데, 그래. 그럴 순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음주운전. 그러니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요. 일단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면 50경기였어요. 단순 적발이면 50경기였고요. 어디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 90경기고, 그리고 아마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0경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근데, 일단은 어디를 들이받아서 90경기가 됐고, 원래는 제재금이 500만 원이에요. 90경기면. 그 인명피해일 때 제재금이 100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동승자가 있어가지고 제재금이 1000만 원으로 오른 것 같아. 동승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사회봉사 시간도, 사회봉사가 아마 180시간일 거예요. 인명피해일 경우 240시간이고. 하여간, 이제, 그렇게 됐는데, 네. 참. 일단은, 리그 징계는 그거예요. 리그 징계는 그건데, 사실, 그 구단에서는, 구단 자체로 그렇게까지 이미 탈퇴까지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구단 내규에 이미 탈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구단의 입장에서 그거죠. 구단의 이미지도 그렇고, 팀 분위기 저해 문제도 그렇고, 뭐냐, 하다 보니까, 차라리 로스터 관리에 있어서, 엔트리 안에 넣어놓는 거면 그 선수를 못 써먹으니까 손해거든요? 그래서 엔트리에서 빼는 건데, 약간 이제 이미 탈퇴로 묶어두는 거는, 이미 탈퇴 신분이라는 거는 방출하고 또 달라요. 방출은 정말 그팀 소속이 아니고 정말 자유계약 선수로 그냥 탁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FA 선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계약 선수예요, 그냥. FA하고는 달라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자유로 풀어주는 거하고, 이미 탈퇴로 묶어놓는 거하고, 이미 탈퇴는요, 일단은 선수 신분을 좀 애매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탈퇴 상태면요, 일단 그 팀에서 트레이드 시키지 않는 한 다른 팀으로 절대 못 보내요. 그리고 경기에도 못 나가. 그리고 이미 탈퇴 신분이면 일단은 다른 리그도 못 가요. 아, 다른 리그는 간다. 다른 리그는 가는데, 보통 이제 다른 리그로 간다고 하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미 탈퇴라는 것은 정말 KBO 리그에서 야구선수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되게 부자유스러운 신분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선수에게는 족쇄가 되겠지만 이게 약간은 징계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방출이면 그냥 내보내고 버리는 거니까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 이미 탈퇴는 징계거든요. 내년에는 볼수 있는 확률이요?
일단은요. 자, SK 와이번스의 투수 중에 정영일 선수 있죠. 그 메이저리그 도전했다가 돌아온 선수 있죠. 팔꿈치 아작 나가지고. 그 정영일 선수가 있는데, 그 광주 출신. 그 정영일 선수의 동생이 정영식 선수라고 야수였잖아요. 삼성에 있었잖아요. 근데 정영식 선수가 2014년에 음주운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탈퇴가 됐어. 그래서 이미 탈퇴 이후에는 그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그 현역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었나 봐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수행을 하고 계속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디 독립리그를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래서 삼성의 입장에서도 독립리그 만약에 입단되면 이민탈퇴 풀어줄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민탈퇴는 아마 풀어준 것 같아. 근데 독립리그는 최종 계약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서울에서 족발집 사업하고 있대. 어쨌든 선수로서는 완전히 접은 것 같아요. 족발집 사업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선수 시절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로 정영일 선수가 친한 선수들 데리고 아마 동생 족발집 자주 갈것 같아.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형이 자주 가주겠지. 고객으로.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정영식 씨가 그랬대요. 작년에 SK가 우승하니까 원래는 자기만 우승 반지 갖고 있었는데, 이제 형도 우승 반지 갖게 됐다 하면서 기뻐했다.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전례를 탈 가능성이 크대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 강승우 선수가 혹시 군대를 갔다 왔나? 그러니까, 정영식 선수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 공백이 오래돼서, 이민 탈퇴가, 경찰청 갔다 와서 경찰서를 간 거구나. 그런 얘기, 드립이 있더라고요. 경찰청 갔다 왔더니 경찰서를 갔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일단은 군대는 갔다 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립리그 두들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독립리그를 갈것 같긴 한데, 그 이후로 프로로 복귀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KTVG에 있었던 그 김상현 있죠. 김상현 같은 경우, 근데 문제는 그때 김상현은 좀 나이가 좀 있었잖아. 30대 후반이었잖아요. 중후반이었잖아. 그래가지고, 김상현 선수 같은 경우는, KT 2군 있는 그 익산, 그 원광대 근처 가가지고, 원광대학교 아마 여대생이었을 거예요. 그 여대생 보고, 하필이면 그냥 차문 닫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굳이, 자기 관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차 문을 열고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는 자기 위로를 했다는 거야. 네.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실 이게 자기 위로라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남이 안 보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 욕구 해소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이게 공공장소에서 해버리는 바람에. 하여간, 그래서 이미 탈퇴됐죠. 김상현 선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리그 팀으로 갔는데, 아마 독립리그 팀 선수 겸 감독이었을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전임에는 외인구단.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하여간, 이미 탈퇴된 선수들이 약간 그 진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키움이어로즈의 그 박동원 선수나 조상우 선수처럼 차라리 그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았으면,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았으면, 물론 그동안 그
뭐냐, 자격 정지는 좀돼 있었지만, 강승우 선수 열혈 팬이었나 보네. 안타깝죠.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도덕적인 문제는 사실 선수 개개인이 자기 관리 문제거든요. 선수 개개인의 자기 관리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본인이 통제 못한 건 본인 잘못이죠. 본인이 통제 못한 건 본인 잘못인데, 그 본인의 잘못을, 뭔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뭐라 할수 있는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1577두 번만 누르면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 그것도 있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도 있고, 하여간 대리운전 많잖아. 대리만 불렀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을. 강정우 선수 봐요. 강정우 선수 이제 면허 취소됐잖아요. 강정우 선수는 이제 세번 누적돼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삼지나올 때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면허 못 따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면허 있기는 있었는데 이제 강정우 선수는 이제 반성의 의미로 미국 라이센스도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강정우 선수는 통역이 운전해. 강정우 선수 운전은 통역이 하고 있대요. 원래 그 강정우 선수 아버님이 원래 그 광주 지역에서 좀 사업을 잘 하시나 봐. 그래가지고 강정우 선수한테 차까지 선물을 줬었는데 이제 차 본인이 못 몰죠. 본인이 못 모니 뭐.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전 최근 사례로는 이제 LG 트윈스 윤대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윤대영 선수가 이종범 코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윤대영 선수의 외삼촌이 이종범 코치예요. 윤대영 선수의 엄마가 이종범 코치의 누나래요. 그래가지고 이정우 선수가 친척 동생이야. 이정우 선수가 친척 동생인데, 그래서 윤대영 선수가 그 음주운전을 했던 그 시기가 그때였대요. 그 2차 스프링 캠프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 명단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1차 때못간 거지. 2차 스프링 캠프 그 명단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명단이 없었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 이제 끝난 건가 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걸린 거야. 근데 이제 윤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단순 적발이어가지고 50경기 징계였는데, LG에서 이미 탈퇴를 때려버렸어요. 왜냐면 근데 그때 타이밍이 굉장히 그 LG의 입장에서는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될그 시기였잖아요. LG가 1차 스프링 캠프 때그 차우찬 선수하고 오징환 선수하고 그 뭐냐, 또 다른 몇몇 선수들하고 그 카지노 출입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봉이 제일 많은 차우찬 선수는 돈을 조금 썼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했었어. 근데 이제 모르겠어. 그 카지노 출입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 뭐냐, 임창용이나 오승환 선수 같이 그렇게 막 원정 도박 그렇게 규모가 큰건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정쩡하게 그런 그 자체 뭐 그냥 뭐 아마 벌금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서 윤대영 선수가 음주운전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계속 차명석단장 2차 스프링 캠프 못 가서 술 마셨다고 그게 핑계가 되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탈퇴 때려버렸죠. 근데 문제는요, 이미 탈퇴가 되면요, 징계가 발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발효가 되려면요, 그 팀의 소속 선수로, 그 팀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소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경기 숫자가 흘러야 돼요. 근데 이미 탈퇴라는 것은
엔트리에서 빠져 있어. 원칙적으로는 소속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그팀 소속이 아닌데, 징계를 먹은 거야. 그 팀의 징계를 먹고 있는 거야. 연봉도 못 받아요. 이미 탈퇴 기간은 당연히 제한 선수 명단이라서 연봉 못 받고, 근데, 제한 선수하고는 또 다른 점은, 제한 선수 명단은 보통 그 징계로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탈퇴로 묶여 있으면요. 이미 탈퇴가 진짜 골 때리는 게, 이미 탈퇴 신분이다, 만약에 내가. 근데 30경기 징계가 먹혔어요? 그러면 그 징계 30경기가 안 흘러요. 징계 시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군대 가면 국방부 시계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경우는 국방부 시계가 돌아가요. 그러면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병원 생활도 군복무 기간에 들어가요. 군대니까. 군병원도 부대예요. 당연히 그 안에 있으면 군복무 기간에 들어가지. 근데요. 군복무 그 국방부 시기가 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창을 가는 거예요. 영창 가면 국방부 시기가 안 돌아와요. 그 기간만큼은.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으로는 이제 영창을 가는 날이 입창. 그리고 영창에서 나와서 부대로 복귀하는 걸 퇴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창일부터 퇴창일까지는 그거를 이제 입창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군복무 기간에 반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영창 4일이면 첫날은 부대에서 출발해서 영창을 가죠. 헌병대로 가죠. 그리고 퇴창일에는 그날 낮에 헌병대에서 나와서 부대로 복귀를 해요. 근데 그 4일 동안은 군복무에 포함이 안 돼요. 군생활 4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시계가 4일 뒤로 가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가고 나서 나중에 전역 명령서가 나올 때요. 이때 날짜가 똑같은 애들인데 전역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분명 이때 일자 똑같고 군번이 딱그 비슷하게 딱그 군번 비슷한 번호로 딱 묶여 있는데 어? 얘만 왜 전역이 며칠 늦지? 하면 딱 감이 오는 거죠. 아, 얘 들어갔다 왔구나. 영창 들어갔다 왔구나. 이렇게 왜잘 알고 있는 이유는 저는 행정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군병원도 입원해봤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징계 시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서비스 타임 시기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미 탈퇴가 돼 있으면. 이 서비스 타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미 탈퇴가 해지가 되는 그 시점부터 징계가 발효가 돼요. 그래서, 이미 탈퇴 기간이 최소 1년인데, 그 이후로 이미 탈퇴, 팀에서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주고 아니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미 탈퇴를,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미 탈퇴가 최소 1년이어 가지고 이미 탈퇴는 최소 1년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예전에 두산이 노경은 선수가 나 은퇴하고 싶어요 했다가 은퇴 번복했잖아. 근데 그게 1년이 안돼 가지고 이미 탈퇴를 그 팀에 있으면 이미 탈퇴 풀어줄 수 없으니까 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뭐 그래서 노경은 트레이드 됐었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이미 탈퇴는 좀 그래요. 이게 물론 그 징계 차원에서의 그 이미 탈퇴이기 때문에
뭐 선수 입장에서 할 말은 없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징계가 없었 가벼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해외에서 복귀하고 나서 2년 동안 해외에서 복귀하고 나서 2년 동안 방황을 했잖아요. 독립리그에도 얼마 못 있고 독립리그 기간은 그 유예 기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유예 기간 동안 독립리그는 뛸 수가 있는데 그 독립리그에서도 적응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학주 선수가 음주운전을 한번 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드래프트 신인 지명을 받기 직전 상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받기 전 상황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선 참 이게 애매했던 거야. 리그 차원의 징계를 주기가 좀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나름 그런 힘들어서 그런 그 정말 불안한 미래? 좀 그런 그 정상 참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뭐가 큰게 없었는데 강승우 선수나 윤대영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미 탈때 때려버린 거야. 자, 이미 탈 때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이미 탈퇴가 돼 있는 동안은 징계 시기가 안 돌아가니까 뭐 그런 거죠. 그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도 징계 시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오승환 선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기 때문에 KBO 리그 삼성으로 복귀를 하는 시점부터 72경기예요. 오승환 선수는 정규 시즌 72경기.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단 얘기예요. 참이 징계 이 결론은 그거야. 징계받을지 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어도 응?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술은 마실 수 있어. 나도 사실 아까 저녁 먹을 때 고깃집 갔으니까 술 마셨죠. 그리고 몇 시간 지났잖아. 사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몰라 다른 플랫폼은 모르겠는데 일단 카카오 TV도 최근에는 술 먹방이 허용이 됐어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술 먹방 할땐 19금 걸어야 돼요. 하지만 술 마신 직후에 방송을 켜놓고 술을 마시진 않아.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야. 술에 취했을 때는 19금은 안 걸어도 돼. 근데 술에 취한 상황이면 가급적 좀 방송 끄는 게 낫겠죠. 아니면 화면을 끄든가. 어쨌든. 그래서 방송 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집에서 방송 켜는 건 상관없어요. 술 먹고 나서. 근데 술 먹고 나서 길거리에서 방송 켜는 건, 그건 조금 약간, 그거는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으면 켜는 건데, 그게 아니면, 뭐 그렇다는 거고. 대신에 술 먹고 운전하는 방송 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운전할 때는요, 운전할 때 그래, 본인 운전하는 사람의 계정으로 방송을 켤 수는 있어요. 다만 채팅은 같이 탄 사람이 읽어줘야 돼요. 물론 답은 운전하는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운전하면서 설마 대화도 안 하고 운전을 하겠어요, 사람이. 하여간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해선 안될 범죄 행위라는 것을 보다 이제 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예요.